안녕하세요, 중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암살자 릴리아 리롤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레벨 덱 구성입니다. 7레벨에는 헤카림을 올려서 기병대를 받아주세요. 8레벨에는 조이를 올려주시고 없다면 라이즈를 써주시면 됩니다. 시작 아이템은 지팡이를 추천드립니다. 아이템은 이온 충격기를 가장 먼저 만들어주시고 릴리아 아이템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릴리아 아이템은 암살자 상징과 인피 그리고 총검이나 휘발하기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이애나 아이템은 이온 충격기와 인피 그리고 정손을 추천드립니다. 방템 처리는 썬파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방템 전부 브라움한테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암살자 릴리아 덱의 핵심 운영법을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암살자 상징이 나왔거나 릴리아 덱을 가던 중에 암살자 상징이 나왔을 때 하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리롤 없이 빌드업을 해주시면서 핵심 유닛들인 릴리아, 다이애나, 올라프, 브라움을 모아주세요. 3 스테이지 2라운드에 6레벨을 찍고 리롤을 돌려서 릴리아, 다이애나, 올라프, 브라움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돈을 많이 쓰셔도 됩니다. 그 이후에 50원을 유지한 채 릴리아, 브라움, 다이애나를 삼성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체력이 30 정도가 되면 돈을 다 털어서라도 삼성작을 해주세요. 릴리아가 삼성작이 되었다면 1레벨에서 다이애나 삼성을 찾고 8레벨 가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라움은 1열 중앙에서 탱킹을 해줍니다. 이때 브라움이 오래 버텨줘야지 우리 암살자들이 오래 생존할 수 있습니다. 릴리아와 다이애나는 상대 딜러 쪽으로 같이 움직여주시고 사일러스와 쓰레쉬는 중앙에 두고 올라프는 구석에 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젠강체입니다. 리롤덱에 정말 좋은 준비, 무난하게 좋은 고전압과 재생의 바람, 사냥의 전율, 선상의 축복입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시작 아이템은 지팡이를 먹어왔습니다. 아이템은 지팡이가 하나 더 나왔고요. 별 챔피언이 3마리가 나왔으니까 별 3마리를 사주겠습니다. 아트록스 이즈리얼 레오나가 나왔고요. 이러면은 블라디까지 사줍니다. 레오나를 팔고 아트록스 페어를 살렸어야 됐는데 조금 아쉽네요. 별 빌드업으로 갈 수 있는 덱이 요술사와 바루스 덱이 있습니다. 장갑이라서 이러면은 바루스 쪽은 힘듭니다. 첫 번째 증강체는 요술사 심장밖에 없네요. 먹어줍니다. 이러면은 별 요술사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빌드업은요. 쓸모없는 것들 빠르게 정리해주면서 여기서는 굳이 레벨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코스트 페어도 많고 레벨업 해도 딱히 세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3레벨 상점을 한번 보면서 10원 이자까지 받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템 처리도 안 되는 상황이죠. 초반에 복원 효율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이거는 상대가 많이 약합니다. 여기서 이기게 되면 다음 턴에 페어들이 풀리면서 연승 쪽으로 가는 게 좋기는 합니다. 페어는 안 풀렸습니다. 여기서는 레벨업을 해줍니다. 전 턴에 이겼고 어차피 10원 이자가 되고 어차피 다음 턴에는 4레벨 상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레벨업을 해주었습니다.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바닥에 깔아주면서 배치를 해줍니다. 페어가 풀리면은 퐁당퐁당 할 것 같고 아니면은 연패할 것 같습니다. 라이즈, 릴리아까지 나와줍니다. 요술사 빌드업을 하실 때 욤요미를 쓰는 것도 좋지만 저는 세주안이랑 릴리아 쓰면서 기병 요술 쪽으로 빌드업 하는 게 더 센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릴리아가 잘 나와준다면 릴리아 덱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요술사 증강체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릴리아 덱에서 요술사 증강체 하나 있는 거 좋습니다. 레벨업은 하지 않습니다. 1코스트 페어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아이템은 지금 지팡이가 두 개가 있죠. 조개가 3원짜리라서 조개를 먹어줍니다. 요술사 덱을 하더라도 이온 충격기가 좋고요. 비늘 혐오자 쪽으로 가더라도 이온 충격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메타에 AP 덱을 주로 가면서 첫 아이템을 이온 충격기를 주로 만드는 편입니다. 삼켄치한테 이온 충격기 줍니다. 여기서 레벨업하고 리롤 돌려서 별 챔피언들 이성작 하면서 체력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20원 받으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2연패라서 레벨업을 하지 않는 게 안정적이기는 합니다. 레벨업까지 하고 나서 지면은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상대 요술사 스킬 두 번 쓰면 이온 충격기 딜 두 번 맞고요.
블라디는 떴네요. 스카노는 없고요. 은폐가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레벨업 할만 하죠. 어차피 30원 이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레벨업 하면서 라이즈를 올려주겠습니다. 챔피언이 좋기도 하고. 그리고 탐켄지 빼주면서 오유술사를 해줍니다. 아이템은 당장에 블라디한테 줍니다. 블라디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당장 이성이기 때문에 효율이 좋습니다. 요술사의 핵심도 이온충격기입니다. 대신에 그 이온충격기를 끝까지 들고 있어줄 챔피언한테 주셔야 됩니다. 릴리아 사주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온충격기가 아니라 라이즈한테 딜템이 들어갔다면 라이즈만 센 거지만 이온충격기가 들어가면 챔피언 전부가 세집니다. 아이템은 뒤집개랑 BF대검이 나왔고요. 요술사 하기에는 템이 안 좋죠. 그럼 여기서 당장 보이는 각이 있습니다. 암살자를 하나 만들고 총검을 하나 만들면서 암살자 릴리아 쪽으로 방향을 정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백전환도 딱히 크게 할 필요가 없고요. 추가적으로 비늘 혐오자만 찾아서 조금만 바꿔주면 됩니다. 레벨업을 해주면서 세주하니보다는 탐켄치를 올려줍니다. 난동꾼은 체력 전부가 올라가죠. 그리고 암살자 릴리아한테 주고요. 총검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인피를 먼저 만드는 것도 좋지만 당장에 총검을 만들면 상황이 조금 더 좋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검도 좋습니다. 라이즈가 진짜 세네요. 두 번째 증강체. 기계 전문가가 당장은 조금 좋아 보이기는 한데 이온 충격기도 직접 피해 아이템이고요. 올려도 되기는 하는데 안전빵으로 기계 전문가 골라줍니다. 올라프가 나왔고요. 조금만 돌려볼까요? 세주안이 붙여줍니다. 스카노보다는 일라오이 올려주고요. 스태틱을 일단은 라이즈한테 줍니다. 비늘 혐오자 쪽으로 덱을 바꿔줄 거기 때문에 라이즈는 쓰지 않습니다. 자, 이겨주는 거 좋아요. 라이즈 팔아줍니다. 자, 별상점 봐주면서 올라프 올려줍니다. 다이애나까지 나왔고요. 이러면은 다이애나는 암살자까지 받아줄 수 있어서 덱을 바꿔줍니다. 당장에 블라디가 2성이라서 그리고 요술사도 받고 있기 때문에 블라디는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이다스가 너무 태산이네요. 인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사일러스 한 마리만 나오면 깔끔할 것 같아요. 인피 각을 봐주면 좋습니다. 여기 장갑, 릴리아 장갑 먹어오면 2성까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먹으려고 하네요. 우리가 먹어줍니다. 장갑이 두 개였는데 하필 릴리아를 먹으려고 했네요. 우리 거를 견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릴리아 이성이 붙어주면서 삼켄치랑 블라디를 빼면서 브라움이랑 쓰레쉬를 올려줍니다. 사비늘 혐오자 받아주고요. 이온 충격기는 일단은 세주안이 주고요. 홍검은 릴리아 줍니다. 요술사가 빠지기는 했지만 사비늘이 들어가서 릴리아가 더 세졌습니다. 그리고 3요술이 들어가면은 애초에 데미지는 약해지기 때문에 3요술은 크게 집착 안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자, 얼심 사이펜 때문에 공격 속도가 너무 느려져가지고 드네요. 어우, 릴리아 한 마리 더 나오는 거 좋습니다. 6레벨에 돌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돌려주고요. 저도 됩니다. 최대한 많이 잡아주면 좋아요. 이거는 인피가 있었으면은 이겼을 것 같네요. 쓰레쉬 사주고요. 정찰을 해줍니다. 릴리아가 많이 팔려있는지. 다이애나 좋아요. 쓰레쉬 다이애나까지 붙여줍니다. 7레벨에 돌리면 조금 더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릴리아가 진짜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레벨에 핫고선 가주겠습니다. 릴리아 브라움이 나왔고요. 돌려줍니다. 올라프 2성까지만. 브라움 2성 좋아요. 사일러스 좋아요. 세주안이 과감하게 버려줍니다. 이온 충격기는 다이애나 주고요. 릴리아한테 인피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브라움이랑 쓰레쉬가 먼저 맞게 해줍니다. 나머지 아이템 처리는 장갑은 인피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벨트랑 지팡이가 남는데 모렐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당장에 모렐로를 놓쳐줄 챔피언이 없습니다. 플랩에 헤카림 나오면 되기는 합니다. 마지막 증강체는 집단 강화 아니면 고대의 기록 보관소. 돌려서 전투 증강 뽑아줍니다. 재생의 바람으로 가줄게요. 릴리아 붙여주면서 여기까지만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이온 충격기 묻혀야 되니까
릴리아랑 다이애나는 항상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렐로는 무조건 만들 거니까 만들어줍니다. 모렐로 다이애나한테 주기에는 템칸이 아깝긴 해요. 아, 이길 줄 알았는데 모렐로 줬으면은 이겼겠네요. 그냥 줄 걸 그랬네요. 이러면 자, 계속 돌려줍니다. 올라프 2성까지만 다이애나 쓰레쉬 여기까지만 해줍니다. 여기는 7레벨에 사이펜이랑 오르니 2성이네요. 모렐로를 굳이 주자면 사일러스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이라도 아 궁을 못 썼네요. 사이펜 2성 잡을 딜이 없습니다. 아직 지금 장갑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3캔치 먹으면서 인피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1원짜리라서 남았네요. 좋습니다. 더 돌려줍니다. 브라움 릴리아 드레쉬 드레쉬 붙여줍니다. 한 번 더 헤카림이 나왔고요. 이러면은 당장 7렙 찍으면서 모렐로 줄만 하기도 한데 사일러스에 모렐로를 주는 바람에 일단은 인피 만들어줍니다. 릴리아 찍고 1레벨 가서 사일러스 갈아주겠습니다. 여기도 사이펜인데 이번 판에 사이펜이 굉장히 많네요. 자, 1성 용은 비늘 혐오자한테 진짜 약합니다. 자 뚝배기 뚝배기 잡아줍니다. 조금 돌려줄게요. 릴리아 올라프 2성 좋습니다. 사일러스 모렐로를 갈아줘야 될 것 같고요. 좀만 더 갈아줍니다. 한 번만 더. 브라움은 좀 힘들어요. 자리가 없어서 끝막 릴리아 3성 좋습니다. 브라움이 많이 겹치기도 했고 우리가 많이 없어서 이번 판은 브라움은 안 찍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모렐로 안 써도 일단 이기고요. 이제는 슬슬 레벨업 해주면서 헤카림 올리고 모렐로 옮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7레벨에 리롤하면서 다이애나랑 드레쉬를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 BF 갑옷 워머그인데 받아줄만 합니다. 바로 받아줄게요. 다이애나 6마리 레벨업 해주면서 헤카림 올려줍니다. 헤카림은 중앙에 있는 게 좋기는 한데 일단은 브라움이 탱킹해야 돼서 약간 밑에 중앙으로 넣어줍니다. 암끝은 쓸만하긴 합니다. 스태틱 모렐로 갈아줍니다. 정손이랑 서풍이 나왔고요. 정손은 다이애나 줍니다. 브라움한테 워머그 주고요. 암끝은 일단은 올라프한테 줍니다. 일단은 릴리아 뚝배기 아 라이즈 사기네요. 그래도 나머지 챔피언들이 이겨줍니다. 오우 도이가 나왔어요. 굳이 올리자면 사일러스나 헤카림을 빼는 건데 8레벨에 올려주겠습니다. 비늘 혐오자 대기 아오신한테도 상성이 유리합니다. 아오신도 용이죠. 자 릴리아가 뚝배기 두방 보내줍니다. 뚝배기 여기서 브라움을 8마리 들고 있네요. 여기서 아이템은 유틸템을 먹어오는 게 좋습니다. 심장이 최우선이고요. 디크도 좋고 안된다면 덧발 파이크까지 덧발 파이크로 가줍니다. 파이크를 쓰면서 사암사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8레벨에 고이 올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돌려줍니다. 쓰레쉬 3성까지만 여기까지 좋습니다. 상대는 속삭임 앨리스 사이펜 덱이고요. 사이펜 쉽게 이겨줍니다. 진짜 용을 잘 잡기는 하네요. 확실히 상대는 9레벨 아오신 덱인데 야스오가 2성이네요. 우리 릴리아가 위쪽으로 올라가주면서 쓰레쉬도 잘 끌어줍니다. 아오신은 잡았는데 요술 야스오라서 화색이 당하네요. 다이애나 3성이 나와야지 이길 것 같습니다. 아이템은 침묵의 장막이 나왔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더 돌려줍니다. 사일러스 흰무게 장막 먹어줍니다. 야스오는 필요 없구요. 레벨업 하면서 리롤 돌려줍니다. 세주하니 사일러스 붙여줍니다. 야스오 팔고 헤카린 붙여주구요. 부위 올려줍니다. 정찰해주면서 배치만 봐줍니다. 흰무게 장막은 부위 줍니다. 사이펜 앨리스 덱 쓰레쉬가 잘 땡겼구요. 릴리아가 뚝배기 바로 보내줍니다. 릴리아 진짜 좋습니다. 사이펜이 한번 피했네요. 그래도 잡아줍니다. 자, 불려서 다이애나만 찾아줍니다. 아오신 왼쪽 따라가 줍니다. 헤카림 궁 잘 들어갔구요. 하고 들기는 했는데 길이 조금 부족한가요? 이겨주네요. 좋습니다. 다이애나 이제 나올만 하죠. 2등이 쓰레쉬를 들고 있어서 덧발 빼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루이한테 밤끝까지 주고 배치는 중앙에다가 두겠습니다. 상대 앨리스 떴구요. 헤카림 궁 좋았구요. 릴리아 뚝배기. 이겨줍니다. 좋습니다. 아이템은 암살자 먹어줍니다. 이러면은 부위 대신에 파이크나 탈론을 올려서 암살자를 해주겠습니다. 탈론 다이애나까지 붙으면서 파이크까지. 탈론이 길드 스탯을 주기는 하지만 파이크 피감이 들어가 있죠. 파이크 씁니다. 암살은 올라프 주고요. 덧발은 올라프 주겠습니다. 서풍은 대충 던져주고요. 흰무게 장막은 아오신 쪽으로 아오신 맞춰줍니다. 릴리아가 잘 뛰어들었고요. 다이애나가 안쪽으로 잘 파고 들었습니다. 뚝배기 룰루한테 한번 막혔고요. 쓰레쉬가 땡겨줍니다. 릴리아가 마무리 해줍니다. 유지. 지금까지 암살자 릴리아 리롤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